우리 시토불이라는 말이 예전부터 있어왔듯이 거의 100%가 우리 토양이 난 음식, 식재료, 이걸 가지고서 조리를 하는 것인데, 이 세상식을 하는 스님은 세 가지 마음을 견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도 평등,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마음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것, 그걸 대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억하는 것, 기쁜 마음을 하자, 희심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기억하는 것, 간절한 마음,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 문명 공동체인 우리 가족, 승가 공동체의 스님들의 수행음식, 이런 것들을 노신, 자유로운 마음이죠.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사찰 음식을 하는 스님은 그 정신을 가지고 조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리 철학이 있습니다. 사찰 음식은 세 가지 조리 철학이 있으니, 첫째, 유연이요. 청정. 두 번째, 유연이요. 세 번째, 영업입니다. 첫 번째, 청정은, 인공 조미료를 쓰지 않는 것. 두 번째,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시겠지만, 사찰 음식에는 원칙적으로 파, 마늘, 달래 붙여 흔 것. 이것은 자극을 주기 때문에 온체는 써서는 안 된다. 다만 이제, 이, 아마로민 이 골드라고 일동계약에서, 일항계약이죠. 일항계약에서 그 중년의 남성들의 어떤 거, 기운을 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파는 게 아르다미 골드라고 있습니다. 그 아르다미 골드의 주성분 엘리신이라는 마늘을 위해서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평상시에는 냉성이 너무 강하고 또 마늘을 집중적으로 먹게 되면은 뭐랄까, 욕심을 많이 내고 화를 벌컥벌컥 내고 또 그런 어떤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식용으로서는 마땅치 않다. 다만 이제 어떤 기운이 이렇게 다운되고 기력이 이렇게 약해졌을 때는 약으로 쓰는 것은 허용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마늘 달래붙여 흥거, 흥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고 중국 넓은 지방에서도 산소성 지방 일부에서 나고 주로 인도에서 나는 그런 자극적인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